후보 1번입니다. 네. 자, 이렇게 피치색 드레스고요. 이번에 예능 후보 3번. 이렇게 다녀오겠습니다. 확정 다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저는 속눈썹으로 들어갈 거예요. 속눈썹 아직 안 붙였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노입니다. 이날 자선 파티가 있어서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낮에 화장을 해놨었어요. 화장이 아니라 모이스처라이저죠. 네,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놓은 상태여서서 우선 화장을 좀 지우면서 또 수분감을 보충하도록, 그리고 자외선 차단을 아예 안 할 순 없으니까 해가 늦게 지잖아요. 그래서 에스쁘아의 선미스트를 용기를 바꿔서 해놨거든요. 스프레이를 뿌리지 않고 솜에다 적셔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머 워터 사용했고요. 자, 눈썹부터 할게요. 눈썹은 파운데이션 전에 일부러 채워주려고요. 좀 빈 공간을 좀 이렇게 꼼꼼하지 않게 우선 채워주고, 섬유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브로우 카라가 좀 숱이 좀 더 많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파운데이션 전에 하는 게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역방향으로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정방향으로 다시 빗질해줬고요. 자, 지금 그리고 바르고 있는 건 YSL 수분크림입니다. 그리고 프라이머는 모공을 좀 메꿔주는 밀라니 프라이머를 사용했고요. 모공 프라이머가 끝났으면 이제 또 광을 내줘야 되잖아요. 파티니까요. 네, 그래서 백하의 프라이머, 광 번쩍 나는 프라이머를 발라줬습니다. 자, 오랜만에 나오죠? 네, 메이블린 핏미 카페입니다. 제가 자주 애용하는 아이였는데 요즘 컬러 코렉팅 팔레트에 빠져서 발음을 폈지요. 하지만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이날은 홍조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었어요. 네, 그래서 컬러 코렉팅 팔레트는 생략을 하고 바로 쉐이딩 넣어줬고요. 그리고 오늘은 파운데이션은 샘플을 사용을 했는데요. 표정 보시면 아시겠지만 색깔이 좀 너무 노란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약간 당황하면서 발랐습니다. 블렌딩은 물먹인 리얼 테크닉 스펀지를 사용했고요. 오랜만에 나온 제품들이 많죠. 네, 메이블린 에이지 리와인드의 색상은 브라이트너. 브라이트너가 분홍기가 있기 때문에 코렉터 기능도 하고 또 커버도 잘해줘서 좋아요. 계속해서 방전에 썼던 파운데이션, 디올 포에버 파운데이션을 계속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 브러쉬는 몰피 E8이고요. 이 파운데이션은 진짜 바르고 나왔을 때는 진짜 감탄이 나오거든요. 너무너무 예뻐서. 근데 약간 지속력이 저한테는 아쉬웠어요. 그날 날이 너무 더워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 번 더 사용해 보려고요. 조금 남았거든요. 커버가 덜 된 부분은 좀 가벼운 아쿠아 실러로 커버를 해줬고요. 그리고 잡티 커버를 또 따로 해줬어요. 파티 메이크업은 아무래도 잡티가 없는 무결점 피부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캐폰디, 요것도 제 애용템이죠? 캐폰디의 컨실러로 잡티 커버 해줬습니다. 그리고 파우더 세팅하고요. 얼굴 전체예요. 어두운 조명 아래 번쩍번쩍 화려하게 보이고 싶을 땐 또 이렇게 두위 미스트를 뿌려줍니다. 제가 눈밑 세팅은 따로 하는 거 아시죠? 바나나 파우더로. 오늘은 베이킹 따로 안 하고요. 바나나 파우더를 이용해서 눈밑 세팅 해줬습니다. 근데 베이킹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세미 베이킹은 하긴 했어요. 나중에 브러쉬로 좀 털어줬거든요. 대신 보통 정석적인 베이킹은 가루 파우더로 했지만 오늘은 저는 프레스 파우더로 했습니다. 세미 베이킹이니까요. 눈썹을 그려준 후에 바로 립으로 넘어갈게요. 근데 이 립을 바르는 부분이 영상이 제가 리코딩 버튼을 안 눌렀나봐요. 바보같이 이런. 어쨌든 이 YSL 립스틱하고 오프라의 그 캐스터린 라잇이 콜라보레이션 한 마이 에미 피버 요걸 발라줬는데 이거 진짜 꿀조합입니다. 여러분 진짜 지속력 너무너무 좋아서 강추예요. 강추. 레드립, 특히 서머 레드립의 강추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 화장으로 넘어갈게요. 아무래도 립이 굉장히 웜톤이기 때문에 눈도 웜톤으로 좀 깔맞춤을 좀 해줬고요.
베이스는 피치 스무디를 써줬어요. 꼼꼼히 제가 영역 1번, 2번, 3번 나눠준 대로 그렇게 그어줬고요.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그려줬습니다. 아이라이너로요. 닉스 아이라이너고 이렇게 해주면 눈이 좀 더 또렷해 보이거든요. 저는 모기 때문에, 호꺼풀이기 때문에. 그리고 섀도우 팔렛은 신상이죠. 아나스타샤 비벌리 힐스의 모던 르네상스 팔렛을 이용했습니다. 이 팔렛 제가 하울 생방에서 말했었는데 와, 발색 진짜 최고고요. 저 발색이 좀 무섭게 돼요. 그러니까 브러쉬 잘 털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진짜 부드러워요. 눈에 이렇게 벌써 올리면은 정말 이렇게 버터 같은 느낌, 이렇게 버터리하다 그러죠, 영어로. 그런 느낌이 나요. 예, 그럴 정도로 너무너무 만족하고 색 조합도 진짜 괜찮은 팔렛인 것 같아요. 가격도 그렇게 비싼 편도 아닌 것 같고요. 블러쉬는 이 슬릭의 유럽 브랜드죠. 슬릭의 팔레트를 이용을 했는데요. 색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팔레트? 네. 근데 한 색만 쓰기는 조금 심심해서 두 색 섞어서 사용했습니다. 아주 마음에 들게 나왔어요. 이제 하이라이터를 발라볼게요. 바티에 요게 빠지면 섭섭하죠? 네. 베카의 하이라이트 페이스 팔렛인데요. 오 마이 갓. 하이라이터 플릭. 파티 here I come. 오 마이 갓. 그때는 이 하이라이터가 과해서 처벌 못 하니까 파티 때 처벌합니다. Do we glowing? Yeah. 하이라이터 발라둔 브러쉬를 휴지에다 좀 닦아내고 그 다음에 쉐이딩을 할게요. 근데 쉐이딩 얼굴 전체에다 하는 게 아니라 코에만 했습니다. 그리고 브러쉬를 잡을 때는 최대한 멀리 잡아가지고 완전 막 티나는 쉐이딩이 되지 않게 조심하고요. 장난 아니죠? 네. 그리고 이제 세팅을 해줄게요. 세팅은 얼반디케이의 세팅 스프레이 올나이터를 이용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인사를 하려고 했으나 빠뜨린 게 있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데 파티에는 정말 빠지면 안 되거든요. 예, 이 글리터들 눈에 올릴 건데요. 이 글리터는 정말 좋은 거 써야 됩니다. 특히 어반디케이 거는 진짜로 눈에 올려야지 알아요. 진짜 빛의 그 방향에 따라서 반짝반짝함이 정말 달라요. 이거가 1번입니다. 네. 이런 하얀색 오프 숄더, 콜드 숄더 드레스를 입을지. 네, 이게 후보 1번. 이게 후보 2번입니다. 저거 걸린다. 스펀지함. 네. 자, 이렇게 피치색 드레스고요. 이거는 오프숄더예요. 오프숄더고. 네. 아,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덥거든요. 밖에 습하고. 그래서 어깨를 훌렁 내놓는 오프숄더. 완전 오프숄더. 아까 그거는 콜드숄더였고, 이건 오프숄더. 후보 2번. 얘는 후보 3번. 얘도 역시나 오프숄더고요. 네. 더우니까 어깨를 훌렁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는 후보 3번이고 얘는 보시다시피 앞은 짧고 뒤는 긴 원피스예요. 그리고 약간 얘는 미니거든요. 그래서 약간 무릎 한참 위로 올라오는 드레스고요. 얘도 시원해 보이고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다 여름 썩죠? 색에 대해서 어떤 걸 입을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 이제 백 때문에 고민이네요. 백은 어떤 걸 들면 좋을까요? 둘 중에 하나. 제 생각엔 얘 파란색. 파란색 얘는 마크 제이콥스고요. 네, 얘는 채널입니다. 남편은 채널을 들으려고 하는데 채널 너무 더울 것 같아요. 그쵸? 채널은 겨울에 이쁘고 특히 제가 오늘 드레스가 그 드레스 색깔이랑 맞추려면 당첨은 마크 제이콥스 클러치로 하겠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체인이 달려 있었거든요. 근데 얘를 떼버리고 클러치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또 시원한 감이 있죠. 이렇게 거고 됩니다. 지금 남은 거는 송수만 붙이고 이제 나가면 돼요. 파티룩. 네. 그리고 여기는 게스트 베스트룸입니다. 제가 촬영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 옆에 목욕탕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좀 이따 봐요. 신발은 네. 자, 여름 샌들을 신겠습니다. 발로에. 왜냐면 옷이 지금 너무 과한데 신발까지 과한 걸 신어버리면은 굽도 이렇게 있고요. 신발까지 너무 과한 걸 신어버리면은 너무 거시기 할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좀 미니멀한 신발로 시선 좀 분산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신발 신으면 모습은 이렇고요. 이렇게 이렇게 다녀오겠습니다. 아, 참 가뜩이나 키가 큰데 굽을 신어서 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시선이 끌지 않는 신발로 뉴트럴한 텐 신발로 신은 펄이 포인트가 되고 네, 얌전한 그런 팔찌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목걸이는 네, 틸 컬러라고 그러죠? 이렇게 레이어링 된 이런 컬러로 해줬고요. 좀 시원해 보이죠? 목걸이가 제일 시원해 보이는 것 같아요, 옷 중에서. 자, 화장 마쳤고요. 속눈썹 붙여도 그렇게 과한 속눈썹이 아니라서 실생활에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속눈썹 붙인 거를. 마스카라는 잘 알더라고요. 그리고 밤이니까 만약에 낮에 화장이었으면은 좀 더 미니멀하게 했을 텐데 이렇게 좀 어두침침하게 밖에 좀 어둡잖아요. 보이시죠? 밖에 어두운 거. 네, 그래서 좀 저녁 화장이니까 이렇게 좀 진하게 해봤고요. 자, 서머 파티 룩은 여기서 그럼 이만 안녕. To do the very small things we can do. And we all do different things.